서울의 대표 침수 지역 하면 강남과 양천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해 8월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폭우에 물난리가 난 강남과 달리 양천은 피해가 적었는데요. 바로 목동에 지어진 목동 빗물 펌프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시설이 완공되기까지 이곳에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동료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 안준호 씨가 4년 만에 의사자로 지정됐는데요. 최근에도 폭우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는 요즘 가족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시간당 20mm의 기습폭우가 쏟아졌던 2019년 7월. 공사 중이던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도 물에 잠겼고 안준호 씨는 아내가 친 협력업체 직원들을 구하러 나섰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사가 없었다면 올해 33살의 고인의 얼굴은 여전히 29살 그대로입니다. 방고지 같은 걸 이렇게 주시는 할머니들 있으면은 남들은 그냥 지나치고 가는데 항상 받고 지하철에서도 저기 뭐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도와드리고 좀 되게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언제나 나보다 이웃을 먼저 돌아봤다는 안준호 씨. 아내는 남편의 장례 후 열흘 뒤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여러 위험을 감내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의 이름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정했고 김해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도 봉사에도 나섰습니다. 더 소중하게 써주실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었고 또 저희 남편을 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추대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남편 조금 한번 봐줬으면 해서 그런 의미로 기부를 했습니다. 사고 4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안준호 씨. 그러나 가족들은 최근까지 이어지는 비슷한 참사들에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정말 어이없게 정말 소중한 목숨이 저버렸다는 생각에 옛날 생각도 떠오르고 해서 많이 힘든데요. 사실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던 의인 안준호 씨.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국립묘지 봉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할 테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